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평범한 엄마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자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비롯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습니다. 교실을 지켜달라고, 아이들과 선생님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목 놓아 외쳤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작금의 답답함과 슬픔, 이 분노의 현실은 비단 교육 현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병대원 사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R&D 예산 삭감, 청년 예산 삭감, 대통령 처가 카르텔 등 지난 2년간 우리 모두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몰상식의 국정을 목도했습니다. 오만과 독선, 불통의 폭주가 이어지는 동안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은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당 지도부로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개혁 진보 진영 승리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민생, 반민주, 반미래 정권에 대항하여 통합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겠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해 주십시오. 공정과 상식, 정의가 승리하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